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특허의 무효 심판이 종료되며 메디톡스는 보톡스 미국 특허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국 특허 심판원은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심판에 개시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은 절차가 시작돼야만 관련 심사가 진행돼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로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심판 절차는 종료됩니다. 한편 휴젤과 메디톡스는 이와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 균주와 제조 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ITC에 제소했습니다.